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아, 요새 주부님들이 고민이요.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지금 맞아. 올랐나. 그게 가장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철이면서도 가성비도 굉장히 훌륭한 요재료를 쓰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 않을까 해서 저렴한 집밥 한상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바로 네. 요새 딱 먹어야 됩니다. 양미리입니다. 아~ 네. 양미리와 함께 우리가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말려놓은 요 무말랭이와 함께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양미리 무말랭이 조림을 오늘 선보일 거고요. 겨울 제철 양미리에다가 달콤한 무말랭이까지 이거 뭐 집 반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네. 제가 일단 양미리부터 먼저 선을 보일 건데요. 양미리가 뭐더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요게 바로 양미리입니다. 요거. 양미리는요. 어떤 걸 골라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이 양미리는 뼈째 먹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미리는 고칼슘, 고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내장까지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요거 이렇게 시장에 쫙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인분이 딱 하실 말씀이 있어요. 때깔 좋아요, 가져가세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 때깔이 곱습니다. 회백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말려진 걸 고르시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에 살집이 터지거나 내장이 나와 있어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양미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40미, 30미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게 한 13,000원, 12,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마리, 40마리에 12,000원, 13,000원이면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는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값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13,000원이 뭐가 값싸요?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요새 밖에 나가니까 생선이 한 마리에 만 원 단위가 넘더라고요. 한 마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미로 네.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값싸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미리를 한번 우리가 요 두릅에서 빼가지고 손질을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두릅에서 빼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양미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려진 상태를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양미리는 꼬들꼬들하게 좀 말려져야 맛있으니까 우선은 구입을 해오세요. 구입을 해오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양미리를 나는 30미를 오늘 뭐 한 며칠 새에 다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드시지만 나는 손질해서 조금 보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대가리 떼고요. 네. 요 안쪽에 보면은 내장이 있습니다. 네. 물론 내장을 다 먹으면 굉장히 좋은 생선이지만 오래 보관했다 먹을 때는 내장을 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뺀 다음에 소금물에 살짝 헹궈서 물기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랩이라든지 비닐에다가 조금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양미리 생각나는 한 4월이나 5월철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제 조림을 할 거니까 요게 지금 구입해 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깨끗하게 소금물에 먼저 좀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소금물에 씻고 그다음에 요 생선의 머리와 저는 내장을 같이 씁니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내장이 지금 굉장히 싱싱한 양미리를 저희가 구입해 왔기 때문에 내장이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그래서 딱 이렇게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꼬리만 한 번. 네, 꼬리만 이렇게 잘라주고요. 요거 그냥 졸였을 때 자르지 않고 바로 그냥 요 상태로 졸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에 있는 내장도 터지지 않고 지금 양미리가 다 알배기예요. 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까지 다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옆에 보시면 양미리가 제가 약간 꾸들꾸들하게 말려야 좋은데 약간 얼려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른 팬에 이렇게 한번 구워냈어요. 이렇게 한번 구워내면 우리가 조림을 했을 때 안에 있는 내장이 터지지 않고 살집이 깔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요. 또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꾸덕꾸덕하면은 살집이 어떻죠? 굉장히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쫀득이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불에 한번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구워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양미리를 그냥 저렇게 구워 먹기도 하죠? 아니, 그럼요. 요거 바짝 구워서 잡수시면 좋은데요. 청양고추 착착착 썰고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조금 해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네. 레몬즙만 쭉 짜서 아, 그거 찍어 잡수시면 통으로 이렇게 딱 먹어도 아이 그럼 통구이 알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와. 아주 맛있죠. 통 씹히는 통구이를 먹을 때 안쪽에 알 씹히는 소리가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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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맞아요. 안에 알 들어있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보름국 같이. 네, 그럼요. 네. 요거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런 거 구입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행복한 아침에서는 이렇게 제철 요리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또 그 지역 분들이 또 많이 맞아요. 상생이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젖은 면보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젖은 면보를 왜 준비를 했냐면 이 젖은 면보에다가 우리가 작년 겨울 무렵에 만들어놨던 무말랭이를 조금 놓는데 우리가 조림을 할 때 이 무말랭이는요 물에다가 헹궈 놓잖아요. 그럼 이 무말랭이가 이 조림장 물을 다 먹기 때문에 양미리에는 조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젖은 면보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없이 준비를 합니다. 물기 없이 준비를 하면 저거 딱딱해서 어떻게 먹지? 제가 이제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말끔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요거까지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이 무말랭이, 그러니까 양미리와 무말랭이 조림 안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죠. 당연히 뭐 풋고추나 청양고추 좀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 고추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조림에다가 요 쪽파 조금 뿌려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랬으면 이제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달궈주시는데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식용유도 넣을 거고 물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 똑똑하잖아요. 네. 물부터 넣을까요? 식용유부터 넣을까요? 식용유. 왜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유를. 자, 느낌입니다. 땡! 땡이에요. 아니요. 아, 물부터 넣어. 식용유부터 먼저 넣고 물 넣잖아요. 여기 아, 튀기고 뭐 난리 납니다. 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들 이렇게 달궈놨으면 물부터 먼저 넣으세요. 자, 그럼 이제 물이 이제 끓을 거란 말이에요. 물이 끓을 때 끓기 바로 직전에 식용유를 넣으세요. 그러면 윤기가 좀 생기겠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요리는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네. 요 순서를 지키시면 화상당할 염려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돼야 무말랭이를 졸였을 때 무말랭이가 굉장히 윤기가 나게 졸여집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무말랭이를 넣어줘요. 무말랭이를 이렇게 물이 많은 데다가 넣어줘도 될까요? 걱정하시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몇 번씩 해보고 나왔잖아요. 든든해요, 정말. 쌤 요리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무말랭이를 넣어요. 왜냐하면 저 무말랭이를 닦아서 하면은 계속 수분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물에다가 식용유 약간 하고 이 무말랭이를 저어서 이 물을 졸아들게 만들면 무말랭이가 적당하게 익혀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레시피에도 안 쓴 팁이에요. 어머, 먹어보니까 무말랭이가 약간 아린 맛이 나요. 그렇죠? 그럼 아린 맛을 좀 없애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미리 무말랭이를 닦지도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무말랭이를 아린 맛 안 나게 하죠? 바로 그게 여기 설탕이에요. 요 끓기 바로 직전에 설탕을 솔솔솔솔 무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에 설탕이 흡수되고 식용유도 흡수되고 이 물도 흡수되면서 아린 맛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아주 슬기롭게 양미리 무말랭이 조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썼나요? 아니, 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무말랭이하고 고구마 말랭이를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네. 네. 저걸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네. 자, 그랬으면 이 물을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요. 양념장이 스며들도록 뿌려야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지금 한 컵 반을 물을 넣었어요. 네. 왜 한 컵 반을 물을 넣냐면 이래야 무말랭이가 제대로 익혀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끓여질 때 여기에다가 양념을 이제 하시면 돼요. 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그리고 국간장 넣기 전에 옆에 불을 조금 켜놓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진간장과 국간장 같이 쓰시는군요. 네, 같이 넣어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실청을 좀 넣어주세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조금 조림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면 막 끓고 있을 때 이제 양미리를 넣으세요. 양미리 들어간다. 야, 주인공 입장입니다. 입장. 양미리를 넣어주세요. 선수 저건 처음 보는 거예요. 양미리면 양미리고 말랭이면 말랭인데 양미리 무말랭이 조림이거든. 네. 원래 양미리 조림만 하잖아요. 네. 네. 왜 제가 무말랭이를 넣냐면요. 여기에다가 물을 하잖아요. 그럼 물론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그 조림의 쫄깃쫄깃한 그 식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무말랭이를 넣기 때문에 이 무말랭이를 넣게 되면 훨씬 더 식감이 살고 그 다음에 쫄깃쫄깃해지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아. 저 참 궁금합니다, 맛이. 네. 안 먹어봤던 거라. 네. 통통하니 맛있겠네요. 네. 항상 그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맛을 느끼니까. 아. 저기 요즘에 주문진 가면 네. 저기 막 주문진하고 주문진 강원도에 하는데. 가면 네. 양미리 조림이 요새 많이 나와 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진 마늘하고요. 그다음에 다진 생강을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엿까지 좀 넣어주세요. 아주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네. 밥도둑일 거를. 밥도둑. 졸여요. 이렇게 해서. 야. 졸여주세요. 자, 졸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미 완성된 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기대됩니다. 되죠. 이렇게. 조림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보세요. 아까 무말랭이를 넣는데 무말랭이가 흥건해지지 않고 네. 조림장에 완전히 스며들면서 네. 무말랭이는 무말랭이대로 양미리는 양미리대로 지금 간이 다 맞았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 하면 바로 요걸 하면 돼요. 아. 청양고추 또는 풋고추 넣고요. 홍고추도 넣고요. 네. 여기에 쪽파도 넣습니다. 색이 확 사네요. 네. 확 살아났죠? 근데 양미리가 터진 게 하나도 없네. 네. 네. 제가 아까 미리 구워서 했잖아요. 통깨까지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버무려요. 그러면 색깔도 이쁘고 굉장히 맛도 이쁘겠죠? 요거를 이제 잡수시면 돼요. 네. 요거를. 시식 시간이 왔네요. 네. 아우. 네. 기대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담아 드릴게요. 괜찮아. 식사 시간 다 됐다. 맛있게 먹자. 옛날에 캠핑 갔을 때 이 노래 불렀는데. 이렇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뭘 먹는 시간. 요거는 뼈째 다 드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꼭꼭 씹어 드세요. 대가리도 먹어요? 나 그 대가리는 제가 아까 다 잘랐어요. 네. 근데 오케이. 먹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저 뒷그림에 대가리가 나와 있길래. 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졸여진 상태니까 이게 굉장히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무말랭이까지. 네, 한 마리만 더 주세요. 네. 네, 한 마리 더 줘요? 네네. 무말랭이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연해지는구나. 그렇죠. 엄청 연해지죠. 네. 아린 맛이 있어요. 아린 맛 없죠. 자, 세상에 와. 어떤 양미리 맛인데. 이거 먹어야 된다 요즘에. 네. 요새 딱 잡수셔야 되는 게 양미리 진짜 양미리 맛있네요. 조림이에요. 와, 안에까지 양념이 정말 쏙 빼가지고. 와, 씹을수록 너무 맛있어요. 양미리 맛을. 양미리 맛을 잘 몰랐는데, 왜 일식집 가면은 왜, 뭐라 그러지? 걔네? 시사모라 그러던가? 아, 시사모, 예. 그거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게 양미리 씹을 때 그, 무말랭이 식감까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와.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그, 식감이, 뭐, 무말랭이 식감은 다 아시겠지만, 양미리 식감이 너무 좋아요.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한번 말렸다가 또 구워낸 거라서 야 이거 맛있네요. 나도 양미리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야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죠. 네. 담백하지요. 같이 담백하고. 먹어야 주문진 향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